이번엔 비슷한 카테고리 앱을 전격 비교 분석하는 코너 앱대앱입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 주실 블로터닷넷의 최우석 기자님 모셨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또 상당히 이렇게 댄디하게 입고 오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앱대앱 어떤 앱들이 또 대기로 준비하고 있습니까? 네, 스마트폰 시대의 핵심 서비스로 주목받는 위치 정보 서비스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도 그 종류만도 100가지가 넘는다고 합니다. 많군요. 네. 네. 그래서 오늘은 국내 위치정보 서비스의 대표주자라고 할 수 있는 시온과 카카오플레이스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뭐 사람이 살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자주 어디 가냐, 뭘 먹냐 이게 맨날 고민이잖아요. 네, 솔직히 이런 생활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필요한 앱인 것 같은데요. 네. 기본적인 어떤 시장 현황부터 좀 알려주시죠. 네, 시온은 스타트업인 시온이 개발한 앱으로요. 네. 국내 위치정보 서비스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앱입니다. 그렇군요. 네, 지난 2010년 8월에 처음 서비스가 시작됐고요. 현재 누적 다운로드 수가 460만 건을 돌파했고요. 네. 가입 회원수도 280만 명에 이를 정도로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 엄청나네요. 네, 반면 카카오플레이스는 올해 3월에 갓 출시된 후발주자고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카카오에서 개발한 앱입니다. 현재 50만 명 정도의 사용자 규모라고 합니다. 역시 이 내 주변에 맛집 정보나 이런 갈만한 곳을 알려주는 곳이니까 얼마나 간편하게 이런 정보들을 보여줄 수 있는지 기능 비교를 좀 해보시면 자, 1라운드 장소를 기반으로 기본기를 좀 비교해 주시죠. 네, 두 앱 다 사용자들이 추천한 다양한 지역별 맛집이나 뭐 카페, 여행지 등의 정보를 사진과 리뷰 평가 등을 통해서 쉽고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는 건 동일한데요. 네. 시온의 경우에는 2년 동안 서비스를 해온 만큼 누적된 콘텐츠의 양과 정보력이 풍성하다는 것이 강점입니다. 그렇겠죠. 네. 네, 시온에서는 장소를 찾을 때 현재 자신의 위치에서 가까운 순으로 정보가 나야 되는데요. 급하게 가까운 곳에서 어떤 걸 찾아야 할 때 아주 유용하겠죠. 그렇겠네요. 또 내 주변의 장소를 카테고리나 명칭, 지역, 뭐 지하철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간편하게 검색할 수 있고요. 또 해당 맛집의 상세 페이지를 통해서 운영 시간이나 홈페이지, 포털 사이트 검색 등을 한꺼번에 제공해 주기 때문에요. 방문 전에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서 아주 편리합니다. 역시 제가 보기에도 아마 그 2년 동안 누적된 콘텐츠의 양이 제일 중요한 경쟁력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자, 이 앱에서 후발 주자인 카카오 플레이스는 어떤가요? 네, 카카오 플레이스도 기본기가 아주 충실합니다. 장소를 검색하면 현재 위치에서 반경 3km 이내에 위치한 장소들의 위치 정보가요. 지도에 상세하게 표시되어서 나오는데요. 네. 지도 화면에서 한눈에 장소들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아주 편리합니다. 네. 또 카카오톡 친구들이 저장한 장소 리스트도 확인할 수 있고요. 다양한 키워드로 원하는 맞춤 정보를 검색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압구정동 소개팅, 경기도 벚꽃축제, 강남 독서실 등으로 검색하면 가장 근접한 거리에서 원하는 장소를 추천해 줍니다. 재밌네요. 네, 또 추천을 많이 받은 장소 순으로 표시해 주니까요. 상황별로 장소를 찾아야 될 때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네, 두 앱 다 이 기본 기능 면에서는 뭐 서로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또 이 위치 기반 서비스인 만큼 내가 갔던 장소를 쉽게 공유할 수 있는 기능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자, 2라운드 장소의 기록과 공유 측면에서 비교해 주시죠. 네, 시온은 내가 갔던 장소의 기록을 천자의 스토리로 작성해서 저장할 수 있는데요. 아. 사진뿐 아니라 동영상도 함께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장소에서 경험했던 기억들을 아주 잘 보관할 수 있는 셈입니다. 네. 무엇보다 이 앱의 강점은 다양한 공유와 소통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카카오톡 등과 연계되기 때문에요. 내 위치를 기반으로 다양하고 새로운 네트워크를 자연스럽게 형성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플레이스는 간단한 메모를 통해서 자신이 갔던 장소를 기록하고 저장할 수 있는데요. 네. 사진을 함께 올릴 수도 있고요. 맛집이나 여행지 등 카테고리를 분류해서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나만의 맛집 또는 여행지 가이드를 완성해가는 재미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유 측면에서는 확실히 한계가 있는데요. 카카오톡이나 카카오 스토리로만 연계가 되기 때문에요. 카카오 유저들끼리만 장소를 공유할 수 있다는 점이 좀 아쉽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공유 측면에서는 좀 호불호가 확실히 갈려질 것 같은데요. 네. 뭐 아무래도 뭐 카카오톡을 많이 쓰시는 분들이야 카카오 내에서만 공유하면 만족하실 것 같고요. 네. 또 뭐 그렇지 않은 소비자들의 경우는 오히려 네, 시온이 더 좋은 앱인 것 같습니다. 자, 3라운드 역시 이 두 앱의 부가 기능을 좀 비교해 주시죠. 네, 두
두 앱 다 알짜 같은 부가 기능들을 제공하는데요. 네. 시온의 경우에는 핫플레이스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최근에 가장 많이 인기를 끌고 있는 맛집 등을 지역별로 추천해 주는 건데요. 네. 사용자 평가와 추천이 많은 곳에 베스트 표시를 붙여서 안내해 주기 때문에요. 검증된 맛집을 찾기에 아주 유용합니다. 또 내 주변에 다양한 이벤트 정보나 할인 쿠폰 서비스도 모아서 제공해 주기 때문에요. 더 알뜰하게 맛집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렇겠네요. 네, 카카오플레이스는 검색한 목적지로 이동할 때 아이나비 내비게이션 앱과 연동이 돼서요. 즉시 길 안내를 받을 수 있다는 점 좋습니다. 또 앱 내 버튼을 딱 누르기만 하면 매장에 즉시 전화 연결이 가능하다는 점도 유용한 부가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두 앱 다 이 부가 기능 면에서는 개성이 좀 톡톡 달라서 네. 뭐 서로 호불호가 좀 뭐가 더 좋다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자,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사용자 평가는 어떻습니까? 네, 아무래도 많은 사용자들을 확보하고 있는 시온이 사용자 평가가 대체로 좋은 편입니다. 아, 그런가요? 네, 특히 시온은 가까운 정보에 대한 리뷰나 스토리를 남기면 포인트로 적립해 주는데요. 네. 5,000포인트 이상을 모으면 캐시로 전환해 주기 때문에요. 쏠쏠한 앱테크 수단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오, 좋네요. 네. 네. 또 다양한 SNS를 통해서 여러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요, 좋은 점수를 받고 있습니다. 네. 반면 또 카카오 플레이스의 경우에는 카카오 유저들끼리 한정된 서비스라는 점이 좀 아쉽고요. 정보의 양과 공유 면에서도 좀 아쉬운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맛집을 찾는 기본기에 충실하고요. 특히 메뉴가 간결하기 때문에 쉽고 깔끔한 앱을 좋아하는 분들에게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제 주변의 장소에서 내가 원하는 곳을 정보를 찾는 이런 위치 기반 서비스, 앞으로도 그 시장이 더욱 늘어날 것 같습니다. 더 많은 업데이트로 경쟁을 통해서 소비자들한테 더 많은 편리함을 제공할 수 있는 경쟁이 시작되길 바라겠습니다. 최현석 기자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